apprendront tous ces toujours ces panneaux s'ajoutent et tout sans se montrer comme un train. 가방이 점점 무거워진 것 같아. 너가 했어? 아니 내가 이걸 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네. 뭐가 누가 해놨네. 아 홈에서 선물 줬나 보다. 야 무거워요? 어 무거워요. 참 또 이런 서프라이즈를 세트로 챙겨주셨네요. 요거는 우리 없는 거다. 폼 뭔데? 폼 클렌저요. 그리고 비비랑 요것도 우리 안 가져온 거다. 우리가 왜 신혼여행 갔을 때 유럽 날씨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서 가져온 크림이나 로션을 다 썼는데 모자랐잖아요. 너무 건조해서.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더니 이것도 챙겨주신 것 같아. 화이트닝이라서 아무래도 유럽 좀 봄볕이 세니까 이걸로 챙겨주셨나 보다. 고맙네. 마음에 들어? 당근이죠. 화장품은 아무리 많아도 더 원해. 언제나 늘 원해. 고맙습니다. 같이 쓸게요. 프랑스의 다양한 카페 문화를 체험 중인 슈퍼 커플. 다양하고 매혹적인 커피 탐방이 계속되는데 과연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 내용이 유학을 가 있어요. 들릴 수 있으면 같이 들려봐도 뭐 인사차.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한 것.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두 사람은 프랑스 남부의 몽펠리에로 향했다. 우린 브랜든 같아. 남편이. 뭐야? 나하래. 어 그런가 봐. 오 떡볶이? 아 맛있겠다. 나 지금 배부른데 떡볶이 땡겨요. 최초 한국 가게예요 몽펠리에서. 아 정말요? 몽펠리에서 한국 그 떡볶이. 하나 먹자. 조금 저희 좀 떡볶이 좀만. 7유로예요. 그냥 우선 1인분만. 1인분만 주세요. 1인분에 7유로 만 원 돈이야.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뭔가 매콤한 걸 먹는 게 얼마만이에요? 적당히 먹자. 뭐야? 아유, 아 여기서 누가 먼저? 민지야. 저희 큰 누나고요. 저희 큰 배영. 네 그리고 그 자녀 분들 아들 둘. 기범이, 민진이. 이게 유럽 가기 전에는 되게 한국 아이 딱 한국 아이였었는데 여기서 좀 살다 보니까 유럽 아이가 돼서. 조금 뭐랄까 좀 시크하고 좀 쿨하고. 야 멜씨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멜씨? 못 알아듣잖아. 고맙습니다. 아 멕시. 아 멕시. 아 그래? 아니 난 멜씨 멜씨 그래서 내가 아 그거 아니라니까. 역시 메뉴가 치즈와 햄과 샐러드와. 민준아 고마워 맛있어. 삼촌은 안 주는 거야? 주세요. 아니에요. 주세요. 봉주? 저한테 드려. 왜? 비웃어. 봉주 맞잖아. 알 해야 돼, 알. 알. 그 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몇 도? 200도. 나한테 처음 그러세요? 봉주. 되지? 아니.
봉유. 자, 우리 메리 씨부터 가자. 자, 메, 고맙습니다부터. 네. 메. 메. 호. 호. 발음이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또 조카가 그렇게 외국말 잘하는 거에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엽고 좋으니까 더 듣고 싶었고. 너 여기 프랑스 올 때 가면서 삼촌한테 그 불어 배워서 삼촌 알려준다고 했었어, 얘가. 얘가? 어린 나이에. 진짜? 어. 기억을 못하네. 기억도 못해, 어렸을 때라서. 나도 배워서 가야 돼.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희가 쓰레기라도 정리할까요? 우선은 결혼을 하니까 정말 가족이 두 배로 늘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 가족만 챙기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오빠의 가족, 내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진짜 배로 늘어서 신경도 써야 되고 챙기기도 챙겨야 되고. 솔직히 자주 못 뵀잖아요. 오, 그러니까 자주 봐야지 뭐 싸울 일도 생기고 하는 건데. 녹화 9개월 만에 왔어. 저희 결혼식도 왔습니다. 진짜 카메라가 없다는 생각 하셨네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저희가 쓰레기라도 정리할까요? 그냥 토마토예요? 아, 그럼 진짜 작다. 일반 토마토 살려다가 유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좀 너무 예쁘다. 진짜로 되게 좋으세요. 언니도 한국보다 여기서 보니까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여기 사니까 좋아? 프랑스? 응. 한국 가고 싶지 않아? 싫어. 왜? 금방 보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한국 가기 싫대. 이유가 뭔지 알아? 학교 안 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내일 학교 가? 내일 3...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아, 한국말이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일 거야. 한국말로 무슨 요일이죠? 내일이 토요일. 토요일. 아, 쌈디. 토요일. 내일 토요. 아니야? 맞아? 쌈디? 쌈디는 그 가수 아니야? 쌈디. 내일 토요일이. 뭐야, 금요일? Vendredi. 아, 맞다. 그럼 목금. 뭐 뭐라고 했어, 방금? 아, 그냥 Vendredi. 알았어. 민준아, 일로 와봐. 민준아, 일로 와봐. 근데 여기다가 얹어서 먹고 싶은 걸 하나 빼세요. 어떤 게 부담이 안 가는 치즈일까요? 한국보다 이 치즈는 진짜 부담 없는 치즈. 나도 그래요?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녹이나? 원래 위에다 녹여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 버섯은 이제 우리가 입맛에 맞도록 그냥 버섯을 넣으면 나야 치즈 넣어야지 기본에. 어? 민준이도 처음 와서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어서 매일 일주일 매일 먹을 정도로. 아니 근데 오빠는 진짜 오빠 특히 좋아할 것 같아. 오빠가 단백질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태리에선 피렌체에서 이상한 걸 내가 먹고 왔어. 이상한 거? 소 네 번째 위로 만든 소 네 번째 위로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이거 먹어요? 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감자랑 햄이랑 치즈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일단 내가 맛을 볼게요. 감자가 안 되죠? 너무 오래 삶았나? 맛있네. 이거 된 거야? 오빠는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나도 진짜 맛있어.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왜 기대를 안 하셨어요? 아니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누나의 음식 손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외국 음식은 그냥 뭐 이렇게 음식 타박을 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막 큰 기대를 하고 먹진 않아요, 저는. 맛있으면 맛있는가 보다, 맛없는 맛. 근데 이건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근데 이런 걸 먹으면 아, 주변 분들한테 결혼해서 진짜 드셔보시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촬영 끝나고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양도 좀 있고. 진짜 맛있었어요.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거를 먹으러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야? 피클. 민준이랑 나 맛있게 간소? 어? 얘네 먹으면 안 돼, 아파서. 어, 삼촌 먹는 거야? 멸치? 멸치? 아, 근데 나는 한국에 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거든요.
오면 자주 볼 수 있고 또 이제는 조카들도 같이 좀 놀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야 제가 사실은 전에는 조카를 많이 돌보지 못하다가 요즘에서야 좀 정신 차리고 조금 눈이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긴 한데 뭐 작은 누나네는 한국에 있으니까 자주 보는데 못 보니까. 근데 또 아이들 생각하면 또 여기서 계속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더 있다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근데 한국 와서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저희가 이번에 커피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오기 전에 바리스타 시험 봤어요. 시험까지. 필기 시험. 필기 시험 1차 합격했어. 나는 이야. 겨우 딱 붙어서 커트라인에. 딱 커트라인에 채점하기 딱 맞았네. 돌아가면 실기 시험도 볼 거예요. 바리스타가 돼서 실적으로. 네, 실적으로.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실기 네. 붙으면 이제 바리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격을 1차는 이렇게 좀 해놓고. 네, 필기는 붙었어요. 하고. 추후에 솔직히 뭐 진짜 나중에 카페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네. 신혼여행 갔었을 때 그때 사실은 불렀어야 되는데 한 번은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오게 될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 저기 태영이 집안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는데 조사해 본 거지.